예, 또 그럼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그죠? 그 통찰제 토양 뿌리 이제 그 했고요. 그럼 이번에서는 아까 봤다시피 몸통이라 했습니다. 그죠? 견청정부터 해서 기와 경에 의한 청정까지를 몸통이라 통찰제 몸통이라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정신 물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견청정이다. 그러니까 정신 물질을 있는 그대로 우리식으로 한 겁니까? 해체해서 보는 것, 해체해서 요거를 그죠? 요거를 뭐라 그럽니까? 요거를 딱 해갖고요. 예, 해체해서 요거를 딱 넣어놓으십시오. 그러고 옆에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별표를 한 두 개 해갖고 뭐라 해야 됩니까? 2016년도, 17년도, 예, 서울대학 출제 문제. 요렇게 그죠? 자, 옛날에 우리 저 학원 다닐 때 학원에 쪽집게 강사 선생님들이 요렇게 해줬어요. 그죠? 잘못하면 뭡니까? 서울대 시험 나온다 하면 뭡니까? 번쩍 해갖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신 물질을 있는 그대로 해체해서 보는 것이 예, 견청정이다. 자, 그래서 저는 견청정을 해체해서 봄을 통한 청정 이렇게도 한번 그걸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신 물질을 파악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요 프린트물하고 같이 보십시오. 그죠? 요거하고 같이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견청정은 프린트에는 해체해서 보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 물질을 파악해서, 그럼 그 정신 물질을 파악함, 해체, 정신 물질을 파악한다는 건 뭡니까? 정신 물질을 해체해서 본다는 말입니다. 그죠? 아, 정신 물질로 해체해서 본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청정 논론에서는 정신 물질로 해체해서 보는 것을 제가 프린트물에 다섯 가지 적어놨죠. 그죠? 그 청정 논론 안에 보면 1. 근본 물질을 통해서 구분함.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179쪽으로 또 한 장 넘어가면은 그 2, 18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구분함. 됐죠, 그죠? 그럼 28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은 3번 뭡니까? 181쪽입니다. 또 한 장 넘어가면은 12가지 감각장소, 즉 12체를 통해서 구분함. 됐죠? 그리고 3번은 뭐다? 4번은 뭡니까? 182쪽입니다. 뭡니까? 181쪽입니다. 바로 그 밑입니다. 그죠? 예. 무더기를 통해서, 즉, 온으로, 예, 온을 통해서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면, 한 페이지 더 넘기면 182쪽에 네 가지 근본 물질을 통해서 간략하게 구분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근본 물질을 통해서 구분함.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핵심이 근본 물질을 통해서 구분함이지, 여기서는 뭡니까? 존재를 정신 물질로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정신 물질로 구분해 보는데, 먼저 물질부터 근본 물질로 해체해서 하고, 그죠? 이걸 토대로 해서 나중에는 뭡니까? 정신까지도 해체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첫 번째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부다우 선생님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176쪽입니다. 자, 3번 문단에 보면은 이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마타 행자는 왜 여기 갑자기 사마타 행자가 나옵니까? 우리 이제 이 앞에까지 뭡니까? 자, 3장부터 13장까지 뭐 했습니까? 삼매수행에 대해서 했죠? 그러니까 그 3장부터 13장까지를 한마디로 줄이면은 사마타 수행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마타 행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를 성취하고자 하는 3장부터 13장까지에서 설명한 40가지 명상주제를 통한 저 삼매수행을 닦은 사마타 행자는 이렇게 부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비상처를 제외한 나머지 색계와 무색계 성 가운데 어느 하나로부터 출정하여 일으킨 생각 등의 선의 구성 요소와 그와 관련된 법들을 특징 역할 등으로 파괴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 그죠? 견청정을 더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견청정은 뭐라 정했습니까? 정신 물질을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그죠? 정신 물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정신 물질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을 이 청정 도론의 문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청정 도론에서 앞에 3장부터 13장까지에서 사마타 수행을 했죠. 그죠? 40가지 명상주제를 통해서 사마타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 삼매를 체득했죠? 초선부터 해서, 그죠? 비상, 비상처까지. 여기서 비상, 비상처는 거론이 안 됩니다. 제외해야 됩니다. 왜? 비상, 비상처의 대상은 너무나 미세합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그 성의 구성 요소를 관찰한다는 것이 불가능입니다. 생각만 해봐도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상, 비상처는 들었다 나오면은 그거는
윗바사로 수입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럼 공무인처, 식무인처, 무소유처까지 그 중에 어느 하나에 들었다가 나와서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을 구성한, 선의 구성 요소들이 있죠? 선의 구성 요소 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다섯 가지 떠올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네, 신사, 희락정. 아, 이제 잘 나옵니다. 그죠? 한국에서, 그죠? 어느 단체에 가서, 어디 가서 선의 구성 요소 하면, 한국은 선종입니다. 그죠? 선의 구성 요소 했는데, 신사, 희락정 나온 단체. 한 곳도 없습니다. 불광사. 그 다음에, 우리 초기 불교하는, 뭐, 초기 불교연구원이나,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제따바나 등등. 초기 불교 하는데 가야 지금 이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성의 구성 요소 다섯 가지입니다. 신사, 희락정. 됐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본 삼매, 예를 들어 초선에 들었다 합시다. 그죠? 초선에 들었으면은 신사, 희락정이라는 이 다섯 가지 성의 구성 요소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하고 명쾌하고 분명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들었다가 그 삼매 경계에서 초선에서 탁 나와서 뭡니까? 그 초선의 경지를 딱 반주해보면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드러나겠죠. 예를 들어서 희열이 강했다는 거죠. 그때 희열을 팍, 그죠? 희열의 경지에서 나와서 그 희열을 보면은 그때 희열이 얼마나 강했는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딱 나와서 보면 희열이 어떻게 됐어요? 딱 나와서 보면 희열이 어떻게 됐어요? 나온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희열은 딱 깨지죠. 그렇잖아요. 성능이 무슨 요소에 들었을 때는 강한 희열이 있다가, 그죠? 본삼매에서 딱 나오면 그 희열이 딱 깨지는 걸 봅니다. 됐죠? 그게 뭐 보는 겁니까? 바로 초기 불교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윗바사나 통찰자는 뭡니까? 무상, 고, 무화를 보는 걸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 희열이 딱 깨지는 걸 봅니다. 뭐 하는 거? 무상을 봅니다. 됐죠? 여기 이제 뒤에 가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초선의 경지에 들어있는 수행, 그거는 사마타 수행이죠, 그죠? 그 사마타 수행에 나와서 지금 부타오 선생님 뭡니까? 어떻게 이 사마타 수행을 닦은 사람이 윗바사나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 뒤에 설명까지 다 해서, 그죠? 간략하게 딱 요약을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좀 강한 희열에 들었다, 그죠? 나와서 희열이 팍 깨지고 희열이 팍 변하는 걸 봤죠? 예,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거를 통찰하고 관찰에 들어가는 것이 윗바산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됐죠? 그죠? 우리도 그 단문 표상에 집중돼서 뭐 희열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희열이 그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그 본삼매에서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희열이 팍 깨지죠? 예, 그거를 통찰하는 것. 그것이 뭔가 사마타 수행에서 윗바산화 수행으로 전환하는 거라는 겁니다. 뭐, 이체적으로는 불편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저 나머지 색계와 무색계 선 가운데 어느 하나로부터 출정하여 일으킨 생각 등의 선의 구성 요소와 그와 관련된 법들을 특징 역할 등으로 파악해야 한다. 됐죠? 지나간 글을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 모든 것은 대상을 향해 기울기 때문에 기운다는 뜻에서 정신이라고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비웁니다. 4. 마치 사람이 집안에 있는 뱀을 보고 나서 그것을 뒤쫓을 때 그것이 머무는 곳을 볼 수 있듯이 이 수행자도 이 정신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이 정신은 무엇을 의지하여 일어났는가라고 탐구할 때 이것의 의지처는 심장 토대임을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뭡니까? 선의 구성 요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정신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우리 심사희락증은 물질입니까? 정신입니까? 당연히 정신입니다. 심사희락증은 물질이라면 뭡니까? 아이고, 막, 미쳐 부작됩니다. 정신이죠, 그죠? 근데 이제 4번에서는 뭡니까? 이 정신은 의대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의와 의식은 전부 토대인, 심장 토대를 의지합니다. 아까는 상식입니다, 그죠? 우리 전오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뭡니까? 이것의 토대가 되는 눈기, 코, 여, 몸이 있습니다. 근데 요 전오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르마리는 뭘 의지합니까? 예, 심장 토대를 의지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 돼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그죠? 내 마음이, 내한테서 일어나지, 예를 들어서, 그죠? 내 마음이 저 밖에서 일어난다.
골치 아픕니다. 그죠? 신들린 거죠, 이거. 그죠? 안 그러면 저 밖에서, 그죠? 이들 좀, 와, 그런 세상 올지도 몰라요. 그죠? 뭐, 아르파 고치면 좀, 뭔가 또, 때리면 되는 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상식적으로 뭡니까? 소위 말해서 내한테 나라는 존재하면서 일어나는 이 마음들은 전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몸을 의지해야 되겠죠? 당연한 논리 지금 비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우리 동서고금을 논문하고 전부 뭡니까? 심장입니다, 심장.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거를 마음 심자로 붙여서 영통을 했잖아요. 심장이라는 학자는 자체가 여기서 마음이 깃드는 걸 중국에서 했습니다. 심장이라는 거는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중국 이전의 뭐 유교, 도교 그쪽에서 있었던 겁니다. 영어로 이건 뭐라 합니까? 하트라고 하죠. 하트는 그 자체가 또 마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힌두교에서도, 예, 우리 그죠? 힌두교는 아트만을 이야기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아트만을 이야기합니다. 아트만은 내 안에 있어야 됩니까? 내 밖에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 상식입니다. 자, 아트만이 내 안에 있으려면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 심장 안에, 그죠? 조그마한 흑공이 있다 그래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조그마한 흑공인데 그 흑공 안에 아트만은 깃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파니샤드 그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뭡니까? 예,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곳은 마음입니다. 근데 불교는 마음은 차라생 차라비입니다. 그래서 피 반만큼 크게 한 어떤 티를 의지해서 했잖아요. 내 찰나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힌두교는 뭡니까? 피가 아니고 그 안에 흑공이 다 있답니다. 흑공이 있는데 그 흑공에 자가 들어가고 죽을 때까지 꼼짝 안 하고 있대요. 네. 그러고 뭡니까? 몸이 탁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뻥! 티나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몸으로 들어간답니다. 제가 이걸 해가지고 히트를 쳤잖아요. 이게 뭡니까? 강시이론입니다. 강시이론. 네? 네. 힌두교의 아트만은 어떻게 윤회하느냐? 강시 있잖아요. 검색 있잖아요. 요 공을 들었다 죽으면 그 다음에 톡! 이러고 그 한참 있어요. 그럼 죽으면 또 톡! 이러면 되죠. 그게 강시이론입니다. 강시 뜨는 시간인데. 불교의 마음 어떻게 있는 거? 말로 차라리 차라리 걸음입니다.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됐죠? 마음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피를 의지해서 차라리 차라리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저쪽에서는 뭡니까? 뭐, 영원한,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게 여기 있다가, 뭡니까? 한 60년 딱 있다가 60년 딱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 톡 튀나고, 다음 생에 뭘 받아봐. 들어가면 뭡니까? 또 60년, 만 100년 산다면요? 100년 동안 또 딱 떠가면 뭡니까? 죽으면 또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입니다. 됐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뭡니까? 흐름입니다. 됐죠?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입니다. 힌두교 윤회하고 불교 윤회 이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한국에는 뭡니까? 99.99% 뭡니까? 저 같은 사람 오늘 또라이 취급하잖아요. 강무희 같은 또라이만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예? 뭡니까? 예? 마음이 이상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뛰어들었다고 뭐. 힌두교하고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요새 오늘 그죠? 예. 전 과학적인 이가하고는 충분히 불교가 대화가 된답니다. 물론 과학은 유물론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정신을 연구하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아직 못 찾아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뭐 그 패러다임이 바뀌면 안 되겠는 싶은데 그죠? 그래서 그 과학은 유물론이기 때문에 요 색밖에 이야기 못합니다. 그래야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이 있잖아요. 내 색까지 이야기해 준다면 과학자가 아니고 그건 뭡니까? 사이비, 완전 사이비 교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있잖아요. 우리가 그 관찰하는 기구나 이런 거죠. 점점 더 미세해지고 세밀해지면은 어떤 분명히 저는 그 요새 이제 일부 뭐 불교 학자는 그죠. 그 과학에서는 윤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불교에서도 뭐 윤회를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금생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다 아는 스님들이 죽겠는데 이야기 안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매개 역할을 할 어떤 거를 인간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지금 지적인 그걸로 발견을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도사들이 뭔 일이냐고 여러분들 다 그저 큰일 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중력파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100년 전에 이야기한 중력파가
객관화돼서 지금 실증화돼서 완전히 지금 인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뭐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 그죠? 우리가 지금 전자파를 발견해가지고 이 지금 인류의 이 그 물질 문명이 이만큼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스마트폰부터 해서 그죠? 전부 전자파라는 이거를 우리가 몰랐을 때는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나 아무도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일 이제 있잖아요, 중력파가 그 어떤 분이 뭐 기고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중력파가 미칠 영향이 뭔지 지금의 우리 거울 갖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 이거는 뭐 엄청난 획기적인 그일 수 있는데, 저 중력파가 제시해주는 그 세계관, 그죠? 혹은 물질관, 혹은 우주관이 무엇일지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그죠? 연구 방법, 그죠? 이런 거를 더욱을 해서, 그죠? 한다면은 저는 또 인류가, 그죠? 그, 새로운 것이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있잖아요. 어떤 그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죠? 분명히 어떤 불교적인 이것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그래도 불교가 아니라 하면은 그때 윤회 뭐 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불교는 지금 여기는 강조합니다. 어쨌든. 그때 뭐 불교도 패러다임을 좀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과학에서 있잖아요. 어떤 그 윤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 내개차라 그럴까요? 그 뭐라고 하는가. 그걸 발견 찾아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섣불리 그 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냐. 그래도 어쨌건 검색만 갖고 보면은 저는 지극히 저는 불교하고 과학적인 그죠? 입장은 지극히 예,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하다 많이 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진 신장 토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식처는 신장 토대하다 보니까 좀 강시도 나오고 온갖 좀 그런 다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신장 토대 의지인 근본 물질들과 근본 물질들을 의지한 나머지 파생된 물질들을 물질이라고 파악한다. 됐죠? 신장 토대는 당연히 뭡니까? 지수, 화풍, 색, 향미, 영양분. 그 다음에 뭡니까? 뭐, 그죠? 그 생명 기능. 그 다음에 그 뭐, 그 신장 토대라는 열 가지, 그죠? 그 물질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죠? 또는 이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구분한다. 그 다음에 기운 특징을 가진 것은 정신이고 변한 특징을 가진 물질이라고 간략하게 정신물질로 구분한다.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이제 타이틀로는 근본물질을 통해서 구분했지만은 결국은 여기서 파악하는 건 뭡니까? 정신물질을 다 파악하는 겁니다. 됐죠? 요거는 정신이고 요거는 물질이라고 파악한다. 이렇게 계속 그걸 합니다. 자, 그래서 사마타 행자를 그죠? 갖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순수 윗바사나 행자나 사마타 행자는 4대의 구분에서는 순수 윗바사나 행자는 아시죠? 그죠? 자, 우리 그 사마타는 본산매를 과정을, 예, 본산매의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본산매를 체험하지 않은, 그죠? 그 말 그대로 그죠? 통찰을 바로 해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순수 윗바사나 행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하는 방법인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간략하게 혹은 상세하게 내가 요소들을 파악한다. 이렇게 해서 고 밑에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아비담 길라잡이 우리 6장인데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죠?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요소들의 각각의 역할과 특징이 있는 그대로 보면 그대로 분명해지면 등등해지죠. 여기서는 이제 물질을 먼저 파악합니다. 됐죠? 정신물질을 지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물질은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제 업에서 생긴 물질 뭡니까? 마음에서 생긴 물질, 그 다음 뭡니까? 온도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 등등해서 그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죠? 6번에서도 계속 물질을 이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징은 뭡니까? 해체해서 봅니다. 되죠? 물질이라 하지만은 물질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바로 그죠? 우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28가지 고유성질을 가진 것 등등 해서 그죠?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 물질이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7번 가서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 이와 같이 이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이 42가지 형태로 상시하게 분명해질 때 문과 토대로 5가지 눈의 식으로서 등과 신장 토대의 식으로서라는 이 60가지 물질이 더 분명해진다. 그걸 이 모든 것을 변하는 특징 아래 하나로 만들어 물질이라고 본다. 됐죠, 그죠? 그래서 물질로 해체해서 보면, 그죠? 뭐 여기서
60까지로 결혼 내려놨습니다만, 그죠? 여러 가지, 그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해체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정신을 관찰하는 겁니다. 저 8번입니다. 그가 물질을 파악할 때 문을 통하여 정신도 분명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즉, 한 사람의 정오식 세 가지 마노 요소, 68가지 마노의 아로마의 요소라는 이 81가지 세간적인 마음들과 이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도 모르겠다는 분은 어디, 도표 나눠드렸죠. 그죠? 89가지 마음 있죠. 그죠? 그 중에 출생한 마음, 뭡니까? 8가지를 뺀 나머지 81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 마음들과 반드시 함께 생기는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생명, 마음의 안정된 마음이 잡도록 하면 이 일곱 가지 마음 부수가 모두 보면 이건 일곱 가지 반드시 들이죠, 그죠? 예, 어쨌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 청정도는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아비담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또 그 한 길어지니까, 그죠? 모르는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군이, 이러면 됩니다, 그죠? 그렇군이, 그죠? 아,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됐죠, 그죠? 예, 정신 물질을 하지만은 정신도 이렇게 있잖아요. 81가지 마음과 또 뭡니까? 그죠? 7가지 등등 해서, 그죠? 52가지 마음 부수도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은 뭡니까? 28가지에 또, 그죠? 요소별로, 뭡니까? 기관별로 다 하면, 그죠? 60가지로 요약되는, 그죠?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가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18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구분함입니다. 그죠? 여기는 다른 걸로 지금 뭡니까? 18개로 해체해서 보기. 이렇게 지금 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구분, 다른 사람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4대로부터죠. 물질로부터죠. 지수, 화풍으로부터 해서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보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머리만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18개로 해체해서 보면 더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됐죠? 어떻게 해체해서 보러, 어떻게 해체해서 보기는? 아니, 설시는 세생함이 좋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18가지로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다른, 그걸 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전부 다를 하는 게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됐죠?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죠? 4대로 해체해서, 내 존재를 4대로 해체해서,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보는 것이, 수월한 사람은, 이 사람은 뭐겠어요? 뭐, 아비담마에 다툼한 사람, 그죠? 그걸 하면 되고, 그건 뭡니까? 아니, 설치는 색상 좋고, 안식이식, 비식설치인식, 의식. 이것이 더 수월한 사람은,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체해서 봐도, 어떻게 됩니까? 정신물질이 분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18개 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16개 반은 어디에 됩니까? 예, 물질이고, 1개 반은, 그건 저 대우죠. 너무 부라치면 안 됩니다. 10개 반은 예, 물질이고, 7개 반은 정신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왜 갑자기 그 물질이 10개 반이 나왔습니까? 아니, 그냥 눈, 귀, 코, 혀, 몸. 물질입니까? 정신입니까? 이건 아시죠? 물질 맞죠? 네. 눈, 귀, 코, 혀, 몸, 물질이죠? 그건 뭡니까?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물질입니까? 정신입니까? 당연히 물질이죠. 누가 정신을 사나? 그죠? 그렇죠? 형색, 대상. 그죠?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전부 물질이죠? 그 10개는 물질인데,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법 중에 일부는 물질이고 일부는 정신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반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개 반, 그리고 10.5는 물질이고. 됐죠?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있죠? 그죠? 그럼 이 6가지는 뭐가 됩니까? 예? 네? 이 6가지는 정신이죠? 그 다음에 안이, 비설, 신, 의가 있었죠? 의도 정신이죠. 그럼 7개죠. 그럼 아까 법 있잖아요. 법 가운데 일부는 물질이고 일부는 정신이죠. 그럼 반턴만 가져옵니다. 0.5를 가져오면은 7.5개가 정신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10개 반은 물질, 7개 반은 정신. 이렇게 해체해서 보는 것이
18개로 해체해서 먹습니다. 자, 4대로 해서 그죠? 암산만적으로 해체해서 보는 게 술을 씁니까? 18개로 해체해서 보는 게 술을 씁니까? 저는 18개로 해체해서 보는 게 훨씬 술을 씁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암산만에 능통하셨으니까요. 제 앞에 나온 대로 그렇게 복잡하게 해체해서 보십시오. 그건 하시면 됩니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18개도 18개니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 3번에 보면은 12가지 강점, 12처로 해체해서 보는 거죠. 이건 더 간단하죠. 12처는 안에 있을 수 있는 색상 촉구를 해보면 됩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보면은 10개 반은 물질이고, 그죠? 12번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10개 반의 감각장소는 물질이고, 됐죠? 1개 반의 감각장소는 정신이다. 됐죠? 1개 반은 규명해보면 되죠? 아니, 비설신의 색성향이 촉법까지 뭡니까? 아니, 비설신의. 의가 바로 마음이 되는 거죠? 이건 정신이죠? 그 다음에 반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 앞에도 똑같습니다. 법 가운데 있잖아요. 반은 물질이고 반은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반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고 나머지 뭡니까? 열 개 반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2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게 18회보다 훨씬 술치요? 이게 술은 사람은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나라는 존재는 세상이라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체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과 물질로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왜 해체를 강조합니까? 해체하지 않으면 아까도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중도론이 다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해체를 하지 않으면 인간이니, 중생이니, 참나니, 대학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확 집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하면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해탈 열반은 결코 실현하지 못한다 입니다. 청정도로는 목적이 뭡니까? 열반. 열반의 실현이죠.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것. 됐죠? 여기서 청정은 뭐라 했습니까?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일 짱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은 반복습을 한 번씩 해야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청정도로는 왜 지었습니까?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는 그 방법, 길, 도를 밝히기 위해서. 대충,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구체적인 뭡니까? 우리 견청정에서 있잖아요. 해체해서 보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그것도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를 그냥 놔두고 보지 말고 정신 물질로 해체해서 보라. 이제 이거를 그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는 뭡니까? 12가지 감각장소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무대기를 통해서 구분함. 5번으로 해체해서, 아, 저는 여기 제일 좋아요, 막. 12개가 많아요? 5개가 많아요? 5개. 요, 우리 뭐, 반전신경도 나오고, 그죠? 예, 네,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색수상행식. 이렇게 하면 딱 끝나면 되죠? 그래서 13번, 다른 사람은 해놨죠, 그죠? 그게 뭡니까? 이거는 이 5가지 방법이 전부, 그죠? 전부 다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 성향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더기를 통해서 더욱 간략하게 구분한다. 어떻게 여기 비분을 이렇게 구분한다. 이 몸에서 업, 마음, 온도, 음식은 네 가지 원인에서 생긴 사태들, 그에 의한 행상 등등등은 뭡니까? 예, 이제 물질이고, 그죠? 여기서 이거 보면 그죠? 우리 아비담마적으로 보면은 구체적 물질과 추상적 물질로 나누고 있습니다. 17가지 물질은 명상에 적합하고 되죠? 이거는 구체적 물질입니다. 그 밑에 보면 세중태 가면 좀 밑에 가면 몸을 통한 암시 등에서 열 가지 물질은 명상에 적합하지 않고 나오죠. 이거는 추상적 물질입니다. 그럼 구체적 물질과 추상적 물질을 합치면 뭡니까? 17-10은 27이죠. 엄마야 뭐가 하나 빠졌죠? 물질은 28가지가 되죠. 뭐가 빠졌을까요? 여기는 남성 여성 중에 하나만 채웠습니다. 됐죠? 내 안에 남성 여성이 한 개 있습니까? 엄마야 무시라. 그죠? 그 아니죠? 그죠? 그 물질 고유성질로는 28가지입니다만 구체적으로 관찰할 때 남성과 여성은 동시에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남성, 여성 중에 하나만 채웠기 때문에 예, 다 합치면은 27개가 된 겁니다. 알고 보면 간단명료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고 있고요. 자, 여러 관찰은 그 물질이고요. 한 페이지 넘기면 182쪽입니다. 자, 그죠? 이와 같이 27가지 물질을 모두를 물질의 무대기라 하고, 대체 왜 27가지인가 제가 말씀드린 밑에 주로 밝혀놨습니다. 81가지 세간적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 왜 세간적인 마음입니까? 내가 출생한 마음은
깨달은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출체가 마음은 생략해버립니다. 89가지 마음 중에 출체가 마음 8가지는 빼니까 81가지 마음이 되는 겁니다. 됐죠? 당연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나는 깨달았는데 억울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벌떡이만 해서 빨리 나가십시오. 중생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다우사 선생님도 여기서 뭡니까?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견천증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체관은 빼버립니다. 네, 그래서 89가지 마음 중에 81가지 마음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상행식, 느낌, 인식, 이제 상카라 했습니다. 심리현상들, 알마니. 네, 이렇게 해서 그죠? 물질의 무더기를 물질을 하고 네 가지 정신의 무더기를 정신을 한다. 온으로 해체해서 보면 되죠. 훨씬 수월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더 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가지 근본 물질을 통해서 간략하게 구분한다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은 일어나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요거 네 가지 어떻게 안 나가지, 그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든 물질은 네 가지 근본 물질들과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이다. 그죠? 그죠? 간략하게 그의 몸에서 물질을 파악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만호의 감각장수와 법의 감각장수의 일부분을 정신이다 파악한다. 이건 좀 복잡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제일 뭐가 제일 좋아요? 오운이 제일 좋습니다. 반달신경에도 오운이 제일 먼저 나오고 초인부부에서도 오운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조견, 오운, 개공, 도일체고요. 되죠? 그죠? 오운 무한은 이제 초인부부에서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자, 요렇게 했는데도 만약 정신의 법들이 확인해지지 않으면 물질은 확인하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15번입니다. 만약 그가 이런 방법으로 물질을 파악하고 정신을 파악할 때 정신이 미세하기 때문에 확인해지지 않으면 뭐라 해놨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명상하고 마음 잡도록 파악하고 구분해야 돼. 이 무슨 말입니까? 예. 유장한 마음으로 반복학습을 해야 된다. 맞죠? 저기 아까 유장한 마음으로 반복학습 전화하신다, 그죠? 됐죠? 아마 부탁사 선생님이 요새 태어나셨으면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예? 유장한 마음으로 반복습을 해야 한다. 됐죠? 그죠? 포기하지 말고, 이 말도 다시 써보게 되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죠? 명상하고 마음 잡도록 파고 구분해야 한다. 차츰 물질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얽힘이 풀리며 아주 선명하게 될 때 그것을 대상으로 가진 정신의 법들도 스스로 분명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것이 해체해서 보기는, 이제, 그죠? 반복학습, 유장한 마음으로 반복학습 해야 된다.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해서 때려치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16번에서는 8가지, 반복학습의 8가지 교육을 들고 있습니다. 부탁하시면 굉장히 한 분입니다. 그죠? 반복학습의 8가지 교육입니다. 자, 예를 들면 1번입니다. 눈을 가진 자가 더러운 걸 통해서, 얼굴의 영상을 보고 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닦아야죠. 한번 닦으면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서울에 중국 황사가 왔고, 그죠? 한번 닦아도 안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좀 있으면 또 때가 낍니다. 그렇게 뭡니까? 계속 닦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 더러운 걸 보려면 눈을, 그죠? 계속해서 닦아야 됩니다. 그죠? 그죠? 오히려 그것을 계속해서 문제를 닦는다. 거울이 깨끗해졌을 때 영상은 스스로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참기름을 원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참기름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를 볶아가고 적당히 넣고 한번 뭡니까? 옛날에 그 막대기로 짰잖아요, 그죠? 이래 하고요. 꽉! 안 하고 한번 넣어놓고 이랬는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체압해야 되겠지, 그죠? 그죠? 무슨 이런 거 다니고 그러고, 그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내가 참기름 원한다면, 그죠? 예, 용을 빡빡 써서 있잖아요, 그죠? 계속 누르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야 참기름 뚝뚝 떨어지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 세 번에 보면 뭐죠? 물을 정화하는 자는 까딱아 염려를 주고, 물 정화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여기 보면 뭐죠? 인도식인데죠? 병 속에 손을 넣어 한두 번의 마찰로 물이 정화되지 않는다고 까딱아 염려를 던져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계속해서 마찰한다. 됐죠? 그죠? 이게 우리 까딱아 염려가 뭔지도 모르고, 모르는데 정화하려면은 반복해서 있잖아요. 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17번에 그 외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 사탕수수 짝이 나오죠. 그죠? 사탕수수 짤 때 어떻게 되는지 인도 가서 본 사람들 있죠? 그죠? 예, 한번 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자백을 받기 위해 도적을 맺으라.
고문하는 거죠, 그죠? 와, 그죠? 고문할 거니까, 그, 한 번, 그죠? 뺨한테, 그죠? 톡 때려갖고, 싹 불겠어요. 안 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 죽상을 죽는다고 그러죠? 어머, 꼭, 옛날, 그 시대로 또 돌아간 것 같아요, 그죠? 욕까지 할게요, 그죠? 같이 잠을 오면 이 편도 욕하고, 저 편도 욕하고, 두 편 다 욕대로 울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죠? 자백을 받을 때도 한 번 두들겨라. 예. 네. 그러면, 소를 빌 때, 길들일 때도 마찬가지죠. 소가 한 번에, 그죠? 들들어! 이래도 소 들들이니까, 얼마나 길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버터를 넣는 것은 커드를 저을 때, 인도하고 있잖아요. 커드를 막 져서, 이제, 우리 그, 기라고 하는 거죠. 버터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생선 요리 할 때도, 뭐 그렇게 했죠. 그죠? 생선은 뭡니까? 강에서 잡아 올려갖고, 그죠? 뭐 질질 해보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시를 빼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예,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합치면 8개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양상으로 정신의 법들이 확인해지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신의 법들은, 우리 정신의 법들은 아비다마적으로 보면은 마음 하나, 심속법 52 가지죠, 그죠? 53가지 법들입니다. 아주 많은데, 청정도원에서 부탁사서는 뭡니까? 이 53가지 중에 뭐가 가장 좋다 했습니까? 감각 접촉, 느낌, 아르마리를 통해서, 그죠? 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질 때, 그에게 정신은 다음의 세 가지 양상으로 확인된다는 데였습니다. 그죠? 세 가지 양상 뭡니까? 감각 접촉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느낌을 통해서 드러나고, 아르마를 통해서 드러난 데였습니다. 자, 그래서 감각 접촉을 통해서는 어떻게 드러나냐 하는 거죠? 감각 접촉은 우리 눈기, 이제 눈과 대상과 눈의 아르마리가 만나는 건데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우리가 마음이 혹은 그죠? 우리 정신적인 그죠? 여러 가지 그죠? 인식 작용이 일어날 때, 가장 분명한 것이 감각 접촉이잖아요. 접촉으로부터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감각 접촉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 두 번째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현대인들은 다 어디에 목숨을 매답니까? 느낌에 목숨을 매답니다. 섬세한 느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해갖고 하는 거 추구하는 건 뭡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미묘한 느낌을 추구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불교식으로 보면. 그렇죠? 아닙니까? 이제 또 뷰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뭐 하다못해 이 마트부터 해서 그죠? 아, 또 남도 또 선전을 다 해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면 그죠? 느낌을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네. 느낌을 자극 안 하면 아무도 안 삽니다. 내용 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잖아요. 내용 보고 모르니까 그죠? 느낌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죠? 포장도 이쁘게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영이 한번 나와야죠, 그죠? 이영이가 나오고, 김태희가 나오고, 요새 아이돌들은 제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니까요? 이영이가 나왔고, 그죠? 뭐, 한동 자, 이러고, 아, 요건 김태희죠, 그죠? 김태희 폰, 그죠? 김태희가 요 폰 동작, 자, 이러면 어떻게 되니까? 애들 뿅 갔잖아요. 요새는 나이가 많아서, 뭐, 애들은 뿅 안 갈지 모르죠. 그렇죠? 다 뭘 자극합니까? 느낌을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느낌은, 그, 종이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게. 인간사 모든 것은 느낌으로 기울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 않, 그렇죠? 특히 우리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미묘한 느낌이잖아요.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이건 정말, 아이라는 분들은 정말로 존경해야 됩니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께서는 이제 느낌을 통해서 했고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아르마리는 정의가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예, 마음을 통해서, 아르마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3번의 핵심은 물질의 파악이 선명한 자만 정신을 파악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23번입니다.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졌을 때 그에게 정신의 법들은 세 가지 양상으로 분명합니다. 앞에 세 가지 양상 했죠? 감각 접촉이나 느낌이나 아르마리. 그러므로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선명하게 되는 사람만이 정신을 파악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 만약 한 가지나 두 가지의 물질의 법들이 분명해졌을 때 물질을 버리고 정신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명상주자를 잃고 만다. 이것은 마치 허거의 가시나의 수행에서 설명한 산소의 예, 소의 비유 같다. 됐죠, 그죠? 예, 그 무리를 떠나서 있잖아요. 뭐 좀 맛있는 거 먹어보겠다, 그죠? 이래 하면은 그 길을 잃어버리고 예, 그
그 방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방황하는 것이 아주 성량이 된 뒤에 정신을 방황하는 수행을 할 때 명상주제가 향상하고 강해지고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핵심은 정신 물질을 떠나 중생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 요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죠? 견청적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그죠?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죠? 중생이니 인간이니 참나니 하는 것은 없다는 거 있잖아요. 실체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감각 접촉을 통해서 네 가지 정신의 무더기들이 정신이라고 드러났을 때 그들의 대상인 네 가지 근본 물질들과 이 네 가지 근본 물질들을 파생된 물질을 물질이라고 구분한다. 이와 같이 마치 칼로 상자를 열듯이 상으로 된 종류의 구분을 둘로 쪼개듯이 나오죠. 해체해서 보는 점 비움자죠. 칼로 상자를 열다 했죠. 이게 무슨 겁니까? 이게 바로 반야금 취모금입니다. 부담사스님은 비유가 제만큼도 못해요. 이거는 칼로 상자를 넣듯이 알고 뭡니까? 물건이 혼파듯이 이래 되겠죠. 그죠? 취모금 됐죠, 그죠? 어쨌든 칼로 상자를 넣듯이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상으로 된 종류의 구분을 둘로 쪼개듯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붙어있는 이거 뭐 열매 있잖아요. 붙어있는 뿌리 있잖아요. 감자 두 개가 딱 붙어있다면 딱 쪼개듯이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는 뭐 정신 물질을 쪼개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둘로 쪼개듯이 18가지 요소들, 12가지 감각감수들, 5가지 무더기들이라는 이 3계에 속하는 모든 법들을 정신과 물질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해체한다. 이러면 되겠지, 그죠? 됐죠, 그죠? 해체해서 보기에 핵심 그게 나오면 되죠? 그 바로, 우리 반야금 치모금 나왔죠, 그죠? 그 정신 물질을 두 개 붙어있는 감자를 있잖아요. 두 쪽을 딱 내듯이, 그죠? 자, 그, 뭡니까? 5온 12처 18개를 뭡니까? 정신 물질 두 가지 법으로 구분한다. 해체한다. 됐죠? 그는 정신 물질 뿐인 이 너머에 달리 중생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신이라든지 범천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됐죠? 해체해서 보면 명백합니다. 그죠? 됐죠? 자동차. 우리 부품이 한 2만 2천개 좀 들어간다 그러는데요. 그렇잖아요. 네? 소나타. 그죠? 자동차가 있습니다.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부품들이 모인 것일 뿐입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보면. 그게 요새는 우리가 훨씬 옛날에는 막 이런 불을 드는데, 그죠? 우리는 막 명명백백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죠. 요렇게 해체해서 보면 된다는. 이거 어떻게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요새 베이식 이런 거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프로그램 어디로 오죠? 베이식으로 뭐 있잖아요. 막 숫자 막 이나고 뭐 돈이나 어떻게 됩니까? 뭐, 그죠? 뭐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를 이렇게 예,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이, 그래서 해체해서 보는 것이 뭡니까? 견청적의 내용입니다. 됐죠? 예, 여기서 본다는 것은 해체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다우사 선생님이 결론을 내리시고, 이제 해체해서 보면은, 그죠? 남이 중생이 이제 아상인상 중생으로 수사상이 없다. 금강경 또래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 하고, 부다우사 선생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되겠죠? 뭐를 해야 됩니까? 부다우사 선생님은 이 설명이 부처님 말씀과 옛날 큰 선생님들 말씀과 그대로 일치한다. 이걸 밝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경들과 대조함.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이 해체에서 보기의 특징을 경들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처님 말씀보다도 뭡니까? 직계 제자들, 두 스님의 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제일 먼저 뭡니까? 비구니 스님부터 먼저 들고 있어요. 와, 어떻게 보면 굉장합니다. 당연히 사리부터 존재부터 먼저 비구니 스님, 그죠? 부처님 직계 상수 제자인 사리부터 존재부터 먼저 보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뭡니까? 와지라 경부터, 와지라 비구니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너무나 그죠 명명백백한 그죠 그 성능이라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이 두 스님의 가르침을 여기에 들고 와서 해체해서 보기의 비유로 그죠 그 부다우사 선생님 밝히고 있습니다. 자, 25분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본성에 따라 정신 물질을 구분한 뒤 중생이나 인간 등 세간에 통용되는 명칭을 완전히 제거하고 중생이라는 묘역을 넘어서고 미혹이 없는 경지의 마음을 안주하기 위하여 여러 경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정신 물질일 뿐이다. 중생도 없고 인간도 없다라고 이 뜻을 대조하여 구분한다.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부품들이 모였을 때 수레라는 단어가 있듯이 아까 내가 인용해놨죠.
무더기들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일상적인 말이 있다. 자, 부품들, 수레라는 것은 개념적 존재죠. 부품들은 법입니다. 그죠? 그렇죠? 여기는 수레, 요새 자동차 하면 되잖아. 자동차. 됐죠? 자동차는 개념적인 거고, 자동차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22,000개의 부품들. 됐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이라는 것은 개념이 뿌리고, 중생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색수상행식, 온일뿌리라 이릅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죠? 요거는 와지라경에 나옵니다. 와지라라는 이름은 요새 말하면 금강입니다. 금강량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와지라는, 와지라 체드까지는요, 능남 금강경에 있습니다. 와지라가 중국에서 금강으로 옮겼고 다이아몬드로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와지라경이고, 이렇게 하는 비구니 선생님이 와지라라는 이름의 아란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그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와지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와지라를 요새 말하면 금강경, 와지라경은 뭡니까? 금강경입니다. 우리 금강경 영화 똑같아요. 됐죠? 그 금강경도 이런 데서 출처를 저는 초기 불문적인 출처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금강경이라 옮기보다 뭐라고 옮기면 더 잘 드러납니까? 벼락경. 됐죠? 그죠? 벼락 치듯이 벼락을 한 방에 잘라버리는 거죠. 그죠? 벼락이야말로 해체해서 보기죠. 그렇죠? 벼락 앞에 남의 설교 없으니까 딱 하면 다 깨지버린다. 그죠? 그래서 벼락경입니다. 벼락경. 와, 제가 그래서 금강경을 하지 말고 벼락경이라고 하자고 앞에 와, 또 누가 그걸 갖고 있잖아. 막. 강 선생님 이야기인 거라고. 대한민국 조교는 전부 잘못됐다고 엉터리라고 있잖아. 막. 와, 그걸 갖고 있잖아. 저보고 한마디 하라는 거. 나 할 말 없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없을 때는 벼락경이 좋다 이랍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라면 딱딱하고 아 요새는 양했습니다. 저도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은 우리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입니다. 마침은 가야 28번째 경입니다.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 경입니다. 자 사리푸타 존자죠. 아까 인용했습니다. 녹재와 등굴과 진흙과 지퍼로 공간을 에워 살 때 집이라는 명칭이다. 우리 집이라는 것은 개념적 존재죠. 그럼 이 집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재, 등굴, 진흙, 집, 공간. 됐죠, 그죠? 그와 같이 뼈, 힘줄, 살, 피부, 공간을, 뭡니까? 구성된 것이 우리 몸뚱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것도 앞에와 똑같은 해체에서 보기의 가장 큰, 좋은, 예, 우리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부터 아까 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벼락경에 나오는 겁니다. 와지라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현실에서 있잖아요. 그죠? 그죠? 중생이니, 인간이니, 그죠? 참나니, 진하니, 이렇게 보지 말고, 그죠? 오직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머물고 사라질 뿐, 괴로움과 다른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과 다른 것이 까라는 것도 아니다. 그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드러납니다. 됐죠? 법의 보편적 특징이 뭡니까? 세 가지. 그렇죠. 무상, 고, 무아. 앞에서 강조한 것은 무상을 강조했습니다. 됐죠? 여기서는 무상, 고, 무아 중에 뭘 강조합니까? 두 번째는 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무아, 자아라는 것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와지라경에서 와지라 비구니 스님이 강조하신 것은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괴로움이 전면적으로 드러난다는 거. 됐죠? 그럼 괴로움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뭐랍니까? 괴로움이 머물고 사라진다 했습니다. 괴로움도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거듭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무상고 무한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상을 강조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해탈을 무상해탈이라 합니다. 괴로움을 강조했어요. 괴로움의 삼처에서 하는 해탈을 오늘 무언해탈이라 합니다. 괴로움의 삼처는 대상 바랄 게 없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아의 삼처에서 해탈하면 공해탈이라 합니다. 됐죠? 이미 이렇게 초기 부분에서부터 무아와 공은 항상 같은 부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좀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죠?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지만 그걸 뭉치면은 무상이나 고나 무아 셋 중에 하나로 귀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해탈도, 그죠? 무상해탈, 무언해탈, 공해탈.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자, 비유로 정신물질을 설명함.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지금 비유를
여기서 크게 일곱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백의 경전에서 오직 정신 물질을 설하셨을 뿐 중생을 설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설한 것도 아니다. 됐죠? 부타부사 선생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굴대와 바퀴와 차체와 수레체 등의 부품들이 일정한 형태로 조립되었을 때 수레라는 인습적인 표현이 있지만 궁극적인 뜻에서 각각의 부품들을 면밀히 조사하면 수레라는 것은 없다. 결론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앞에 이제 두 인용의 과질환경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그 다음에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목재 등 집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일정한 형태로 공간을 에워싸고 있을 때 집이라는 통상적인 표현이 있지만 궁극적인 뜻에서 집은 없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집의 비유입니다. 앞에 뭡니까? 우리 그죠? 사리부타 논자의 그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음에 또 다섯 가지를 더 보태고 있습니다. 주먹이라는 통상적인 표현이 있고, 됐죠?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 주먹이라죠? 주먹이라는 건 뭡니까? 다섯 가지 손가락이 요렇게 된 것이 주먹입니다. 됐죠? 주먹은 본래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주먹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뉴터와 판과 현 등에서 뉴터라는 통상적인 표현이 있고, 그렇죠? 이건 여러분 우리 기타, 바이올린 이거 보면 되지 않죠? 바이올린은 뭡니까? 몸통, 줄, 그 다음에 쪼는 거 등등 이 모였을 때 우리는 바이올린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이올린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자, 코끼리와 말 등의 군대, 그죠? 그렇죠? 우리가 상병, 마병 할 때는 뭡니까? 코끼리와 사병과 이런 게 모였을 때 상병이라 합니다. 됐죠? 그런 비유입니다. 성벽과 집과 성문 등이 있으면 도시라지, 그죠? 그렇죠? 도시라는 고정불변한 건 없습니다. 줄기와 가지와 잎 등이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 나무라는 통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보라는 겁니까?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해체해서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법이 드러납니다. 됐죠? 그죠? 법은 두 가지로 파악합니다. 하나는 개별적 특징입니다. 고유승진으로 파악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세상에 법은 82가지 법이 있다고 합니다. 상자부에서는. 법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예, 무상고 무한대 아비담마적으로 한 가지를 들으면 찰나입니다. 됐죠? 무상이라는 것은 우리 그죠? 객관적인 시간 단위는 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찰나라고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무상을 찰나로 주장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 법의 특징은 해체해서 보면 법이 드러나고 법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유승기를 가진 것, 하나는 찰나적 존재.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나갔다고 이제 지자는 좀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생명입니다. 그죠? 예, 법은 이렇게 했을 때 명쾌하게 분명히 되는 거. 자, 해체해서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89쪽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하나하나 세밀히 조사하면 찾으시죠? 자, 내가 있다라든가 혹은 나라고 그물질은 토대가 되는 중생이라는 것은 없다. 궁극적인 뜻으로 볼 때 오직 정신 물질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자의 봄을 있는 그대로 봄이란다. 있는 그대로 보면 뭡니까? 해체해서 보는 것이 여실지경이라는 겁니다. 여실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뭡니까? 해체해서 봐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됐죠? 엄마야, 나는 이영애를 이영애로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아닙니다. 됐죠? 이영애는 눈, 귀, 코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체해서 보면은,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보수 보관 들으면 곤란합니다. 아, 눈 확장 빼고 있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있는 그대로 이걸 버리고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단경과 상계를 떨어진다는 것이 29번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죠? 30번에서는 이제 이거는 그죠? 쭉 넘기 보시면은 우리 열시어경이라는 이티부타카를 에서 나오는 구절을 30분에 쭉 인용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해체해서 보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를 들면 31번입니다. 꼭두각시가 공하고 생명이 없고 관심이 없지만 나무와 줄의 결합으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혹시고 관심과 관심 대체 이 꼭두각시는 뭡니까? 이 우리 인형이죠. 그죠? 이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인형입니다. 이와 같이 이 정신물질도 공하고 생명이 없고 관심도 없지만 서로서로 결합하여 가기도 하고 문축기도 하고 호기심과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 큰 선생님의
그 개성을 얻어서 인용했습니다. 실로 정신과 물질이 여기 있을 뿐 중생과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공하고 영처럼 만들어졌고 괴로움의 덤일 뿐이니 풀과 나무 된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열 번째로는 정신 물질은 서로 의지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연기적인 관점에서죠. 네 가지 비유로 정신 물질은 서로 의지가 있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 32번입니다. 뱃단 두 개, 뱃단 등의 다른 비유, 뱃단이죠. 뱃단은 의지했을 때 써가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뱃단의 비유고, 33번에는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막대기로 북을 두드리면 되죠. 막대기와 북과의 관계도 서로 의지가 있죠.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과 물질도 서로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쭉 계속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있잖아요. 그죠? 35번입니다. 35번에 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뭡니까? 예, 장님인 자와 절은바리. 우리 장님과 절은바리가 알죠? 그죠? 그죠? 장님은 보지 못하니까 가는 게 힘들고, 그죠? 절반은 뭡니까? 보기는 보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둘이 뭡니까? 올라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죠? 절반은, 예를 들어서, 물질을 비유하면 될 거고, 그죠? 장님은 정신을 비유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색수상의식, 혹은 정신물질은 서로가 서로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게 이제 장님과 절름발의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유는 195쪽입니다. 저기 보면 배와 사람이죠. 그죠? 배를 의지하여 사람들이 바다를 여행하듯이 물질을 의지하여 정신의 몸이 일어난다. 사람을 의지하여 배가 바다를 가듯이 정신을 의지하여 물질의 몸이 일어난다. 됐죠? 요 정신과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그 배와 사람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배는 우리 물질을 보면 되겠고죠. 사람은 정신에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 즉, 색수상 형식은 서로 의지해 있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결론입니다. 37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신 물질을 구분하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인식을 극복한 뒤 미혹이 없는 경지에 확립되어 정신 물질을 있는 그대로 봄을 견천증이라고 하는, 여기 중생이라는 인식이 중생상입니다. 됐죠? 금강경 또래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중생을 해체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물질을. 되죠? 우리는 대승국에서는 해체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해체를 강조하지 않을 뿐입니다. 되죠? 금강경에서 아상상 중생 수사상을, 그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체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 법이 드러난다고 금강경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할 뿐입니다.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청정도론의 이런 설명은 견청정은 금강경 혹은 우리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인맥상통하는 가르침입니다. 자, 봄을 체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체해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있잖아요. 특히 청정도론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해체입니다. 됐죠? 이걸 보니까 제가 왜 해체주의자 해체를 만번 이상 뜯었는지 이해가시죠? 그죠? 예, 불교를 하면서 있잖아요. 해체라는 관문을 예, 그죠? 넘어서지 않고서는, 결코, 해체라는 관문을 넘어서지 않고 깨달았다는 사람은 100% 뭡니까? 도인이 아니고 도린, 또라입니다. 됐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와, 또, 와, 스마트폰 다 뗐어요, 그죠? 와, 저도 뗄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뭐, 제가 하다 보니까 막 허소를 좀 많이 하는 예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어쨌든 직장 시간 하시고 힘드셔서 되겠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변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